이번 러닝 팁은요,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그 허리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그 이 러닝 그 포지션에서 폼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허리 부분이 C자로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 형성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의자에 앉아있을 때 어떤 형태로 인해 가지고 습관에 되어져서 러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. 우리가 한번 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허리 자세를 바르게 앉겠다라고 해서 허리를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앉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이런 형태 실질적으로 바르게 앉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허리의 어떤 관절을 압박해 가지고 통증을 요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. 그리고 허리를 C자로 했었을 때, 내밀었을 때 가슴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. 가슴이 앞으로 나오면 견갑골에 힘이 들어가요. 무조건 허리가 일자로 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일자 형태인 거죠. 수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서 앉아있는 게 가장 이 허리의 기립근을 고립시켜서 기립근에 힘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. 이와 같은 경우는 힘을 쓸 수 없는 포지션이고요.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었을 때 가슴이 나오게 되는 거죠. 네, 허리가 휘겠고요. 그러면 엉덩이는 뒤로 빠질 거고. 네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폼이 안 된다라는 거죠. 앉아있을 때 허리를 수직으로 만들어서 앉아있는 게 더 좋다. 네. 그리고 더 편합니다.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. 허리를 쉬어서 앉아있는 상태 허리 느낌과 허리를 일자로 했을 때 느낌과 다르다라는 거. 허리를 반드시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. 러닝에 반드시 적용될 거예요.